여러분은 신용카드를 섭취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 현대인들은 7일간 평균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플라스틱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 중 하나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포장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제조와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1차와 2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알갱이인 1차 미세 플라스틱은 2에서 5mm 크기의 레진 펠렛, 세안제와 치약 등에 들어있는 스크럽제, 공업용 연마제 등이 있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또는 버려진 후 조각난 파편들을 가리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생태계를 통해 우리 몸에 고스란히 다시 되돌아온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양 선진국과 다양한 기업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생분해성 고분자가 정확히 무엇이며 실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분해성 고분자는 곰팡이, 박테리아 등과 같은 미생물 또는 빛에 의해 썩거나 분해되는 고분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많은 분자들이 연결된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분해성 고분자는 플라스틱이면서도 미생물이나 빛에 의해 썩거나 분해되도록 만듭니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바이오 고분자, 플라스틱, 전분이나 셀룰로스 등 천연 소재가 주성분이 되어 제조하는 천연물 고분자, 화학합성을 이용한 합성 고분자 등이 있습니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기존의 화석 연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천연물 고분자는 식물의 셀룰로스, 전분, 볕짚, 톱밥, 옥수수대를 비롯한 게 새우와 같은 갑각류가 가지는 키틴에 의해 유래되는 고분자를 말합니다. 천연물 고분자는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약 70%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고분자는 아미노산, 당, 폴리에스터 등을 원료로 하여 합성된 고분자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합성 고분자는 생산성이 우수하여 많은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PLA로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냅니다. 이 플라스틱의 분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로 인해 플라스틱 물질이 붕괴되어 저분자화 된 후 미생물이 저분자를 흡수하고 대사 작용을 거쳐 물과 이산화탄소로 최종 방출됩니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매립 후 발생하는 토양오염 우려가 낮고 소각하여도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공해가스 생성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고 재이용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개발하면 기존의 종이 빨대처럼 새로운 대체재로 변경하지 않아도 이전의 플라스틱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 수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수지가공 및 성형 기술을 이용하여 상용화 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사탕수수에서 유래한 매그라는 단량체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함량이 30%인 PET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00톤, 2018년 264톤, 2020년 1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도어포켓을 제작하고 동물 가죽은 물론 인조 가죽 소재로 쓰이는 PVC 대신 바이오 플라스틱 중 하나인 바이오 폴리우레탄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콘솔 상부 구조물, 엔진 커버 등에만 8% 정도 사용했는데 2030년까지 범퍼와 내장재 등의 주요 부품 등을 포함해 2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에 공개된 기아의 전기차 소울 EV는 셀룰로스 기반 플라스틱, 바이오 열가소성 탄성체, 바이오 섬유 등의 플라스틱을 최초로 차량에 적용해 세계적인 안전 규격 개발 및 인증기관인 UL에서 세계 자동차 업계 최초로 환경 마크를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LG화학 역시 미국 공물회사 ADM사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PLA를 생산하기 위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5만 톤 규모의 PBAT 공장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LG화학은 넷제로라는 친환경 제품 통합 브랜드를 런칭했는데요.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해 분리, 분쇄 등을 거친 뒤 LG화학의 기술로 재활용해 PCR 소재로 만들어 가전 및 IT, 자동차 내외장재,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으로 재활용하며 식품, 산업, 농업용 필름과 생활용품 용기 등 주로 포장재에 사용하는 재료를 생산합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 원료 단계에서 탄소 발생을 줄여 바이오 소재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와 관련한 기술 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친환경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